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보현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윤남매가 이렇게 우리가 다시 예전에 칼럼 쓰다가 이제 뵙고 했는데 컬렉션에서도 자주 뵙는데 오늘은 오래간만에 편안하게 이렇게 미유미유 이번 2020년 FW 프레젠테이션에 왔습니다. 사실 되게 조그맣게 1대1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오는 옷 컨셉은요, 되게 아름다운 컨셉이지만 되게 클래식해요. 이번 컨셉이 되게 궁금하시죠? 네. 오늘 최보현 기자님이 어떻게 로맨틱하게 입고 왔는데 유유스러운 네, 스타일로 보이려고 네. 노력은 했는데 이번 컨셉은 딱 그 어린 아이가 엄마 옷을 입은 것처럼 질질 끌었던 느낌, 그리고 우리가 추억을 하면서 커스터머의 주얼리도 되게 옷에 있어서 복고적이면서 또 엄마, 딸이 함께 입을 수 있는 그 예전 학창시절에 입었던 이런 느낌, 그리고 스커트는 길게 이렇게 입고 아기가 엄마 옷을 따라 입는 것처럼 아기가 엄마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고서 주얼리 장식의 원피스 요것도 되게 길어요. 왜 그 어린 친구들이 엄마 옷 입으면 질질 끌잖아요. 그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예쁜 주얼리 장식이 이렇게 있어요. 옷에서도 진짜 너무 예쁘죠. 반짝이는 근데 이게 파인 주얼리가 아니라 커스텀 주얼리. 커스텀 주얼리는 여기도 브론즈죠. 왜 엄마 브론즈처럼 한 컷을 해볼까요? 영화 프린트처럼 이거 어떻게 맞지? 네, 근데 이게 목에 메인으로 딱 돼서 하이고 타이즈얼리처럼 너무 진짜 그럴 때는 이렇게 손다운 검정 파우치로 여기가 포인트 그치, 위가 워낙 포인트 되니까 여기 밑에까지 보다도 여기서 딱 색깔 맞춰줄 예쁘죠? 수 있는 제가 이번에 미유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이 코트예요. 스커트도 니트에다가 주얼 장식이 딱 있고 벨트로 포인트를 주고 이 탑 같은 경우 주얼 장식이 이렇게 있는데 마치 비욘세 같은 느낌? 이렇게 너무 예쁘고 이렇게 마네킹에서 본 것도 예쁘지만 진짜 어떤 옷이 있을까? 이번 2월에 파리 컬렉션에 했던 이 느낌입니다. 모델이 예쁘게 있는데 슈즈하고 삭스하고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야. 그리고 이런 가디건도 짧게 이렇게 입으시고 그리고 여기 위에 스커트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또 언더웨어까지 입고 여기는 바지 숏인데 이렇게 해서 입다가 바지 입고 스커트 입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예쁘죠? 세련되면서 이 백에다가 예쁘겠죠? 네. 피코트 같은 경우는 클래식하면서도 예쁘고 그리고 옆에 카라 부분이 펠트가 너무 크게 있어서 얼굴도 작아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이 피코트 그다음에 싱글 코트인데도 딱 주머니 포켓 부분이 약간 하이스트 너무 이제 포인트도 예쁘고 주얼리 정말 안 해도 될 정도로 비즈 장식이나 이런 마감도 너무 좋고요. 일단 가죽 느낌, 이런 엔나멜 느낌 그리고 은은한 섹시함 포인트 정말 확 되게 멀리서 봐도 눈을 확 사로잡고 약간 그런 독설공주의 빨간 사과 그런 그런이잖아요. 독사과 그런 느낌도 좀 나고 예쁜데 퍼프 느낌이 있어서 소녀 같으면서 감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 어머니의 장롱속에 꺼낸 듯한 느낌의 회계 너무 예쁘고 회계 요것도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너무 예쁘다. 또 역시 명품은 이런 게 열고 닫음이 너무 좋아요. 이 감 너무 예쁘고 이런 마감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볼륨감 있고요. 보통 짧은 볼륨이 있는 자켓을 이렇게
디자인, 지퍼 디테일까지 있어서 캐주얼하면 새로운 느낌. 또 퍼프 소매, 올해는 예전의 레트로 패션처럼 이 퍼프 소매가 되게 예뻐요. 어깨가 조금 조금 좁은 분들한테는 퍼프 소매가 가장 어울리죠. 소매 끝도 이렇게 따뜻하면서 예뻐 보입니다. 유익한 그리고 정보가 쏙쏙 들어오는 말씀을 들어서 오늘은 더욱더 화려했던 것 같아요. 많이 시청해주시고 우리 윤기 이사님이 픽한 제품이 또 어떤 것인지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귀여움과 그런 러블리함과 또 그런 장인정신의 상징인 이 미우미와 가방도 들고 신발도 들고 옷도 입어보시면서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